귀네 카운티에서는 5월을 아시안 아메리칸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TN 보도국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비롯한 아태계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복 전시회 관련 소식입니다. 존스보로 시 소재 클레이튼 카운티 아츠 갤러리에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한복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복 전시회는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기술진흥원 미주지회와 클레이튼 카운티 아트 갤러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한복기술진흥원 이은자 미주지회장은 이번 전시회 개최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존스보로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클레이튼 카운티 갤러리입니다. 이것은 또 남부에서 중요한 존스보로가 다들 아시다시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사진을 찍었던 그곳이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아주 중요한 존스보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자 회장은 이번 전시회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콘데믹 때문에 그룹으로 많이는 못 오고 있지만 이제 요거를 선생님들이 다 네트워크를 해서 비디오로 보여주고 또 사진을 찍어주고 또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조그만 소그룹으로 또 오시고 해서 많이들 오고 있어요.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한복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다들 이제 뭐 아시안하고 그러면 기모노를 하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 컨셉은 한국의 한복을 확실하게 알려드리자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복기술진흥원 이상경 원장은 궁중대례 복식에 대해 소개하며 사람이 태어나 사망할 때까지의 의복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일상을 다 보여주고 싶었지만 장소 관계로 간단하게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그 한복 체험을 하는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박물관의 사정으로 인해서 실제 입어보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하는 체험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번 한복 전시회는 5월 27일까지 계속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